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추위에 면역력이 약해진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혹시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불안하죠. 학교에서 벌써 애들이 반에 2명 정도 있다니까 걱정이 되죠. 선생님도 걸렸어요.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독감 증상으로 오시고 있고, 검사를 해보면 그중에 한반 이상 정도는 지금 독감 진단을 받고 계세요. 도내에서 독감에 걸려 학교에 결석하는 초중고등학생은 2,000명에 이릅니다. 결석 학생 수는 이달 초 490여 명에서 보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를 나타내는 의사 환자 분율은 신종플루가 대유행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봄방학 없이 겨울방학을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는 학교가 늘면서 독감 유행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채기나 기침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조금 가려서 할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은 단체 활동 기간에 그런 부분에 조금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MBC 뉴스 권기반입니다.